감사합니다. 谢谢. 예, 우리나라에 옛날에 유명한 의사 허준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我国过去有一位非常有名的医生叫许俊. 선생님에게 약을 배우러 갔는데 약을 안 가르쳐줘요. 3년 동안이나. 他到师傅那里去学医，但是三年制就没有教他怎样行医. 물만 자꾸 길어라고 그래요. 总是让他去挑水. 3년을 견딘 겁니다. 他一直坚持了三年. 3년 지나니까 이제 약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过了三年之后开始教他怎样用药. 알고 봤더니 물이 제일 중요해. 后来才明白，原来水最重要。 아, 왜 이 얘기를 합니까? 我为什么提起这个？ 여러분이 이제 절대망대를 세워야 돼요. 你们现在要建立绝对望楼。 우리의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우리의 현주소인데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我们的现住址是在基督里面啊靠着那加给我能力的所有的人都这样认为 지금 현재 감옥에 있잖아요. 他是在监狱里现在. 우리의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我们的现住址是在基督里，对吧？ 그렇죠? 그러나 크기가 절대망대에 돼야 됩니다. 但是那里应该成为绝对望楼。 아자 렘넌트들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앞으로 뭐 일을 할 때 300% 준비해야 돼요. 렘넌트将来要做事情的时候，应该具备300%的准备。 전문성. 专门性. 시스템. 还有体系. 현장성. 还有现场性. 안 그러면 하면 안 돼요. 不然不可以做. 왜냐하면은 지금 3단체는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因为现在三个组织已经完整的掌管了现场. 이걸 제일 잘 본 사람이 바울입니다. 这个看得最好的人就是保罗.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천지교회 혹 우리 전도위원회 헌신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现在我们是线上两千弟兄还有传道委员会的献身礼拜. 뭐 어렵다고 생각도 할 겁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也许大家认为很难，但并不这样. 지금 그 역사상 최악의 환경이었어요. 现在就是历史当中最恶劣的环境. 그런데 제일 응답이 났죠. 但兴起了最高的应允.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단 노명을 쓴 겁니다. 大家也知道他们是被定为异端. 그리고 바울은 지명수배 받았어요. 而且保罗是指名被通缉. 잡으라고. 来杀害他. 거기다가 꼼짝할 수 없지. 이스라엘은 또 로마에 속국돼 있어요. 而且以色列呢没有自由，成为了罗马的属国. 그런데 바울은 이걸 활용해서요. 가이사 앞에 도전한 겁니다. 但保罗正是利用了这个挑战，站在凯撒面前。 가이사 앞에 가겠다. 说我要到凯撒面前。 대단합니다. 他很重要。 우리 많은 사람들은 위기에 빠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기도의 비밀 아는 사람은 그게 아니죠. 很多人说是陷在了危机里，但是真正知道祷告奥秘的人却并非这样。 성도들이 말이죠 흔들리니까 필요 없는 말 합니다. 야 기뻐해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사람 보고요. 이미 성도는 인제 매우 필요한 사실이 다 동요. 그래서 在 진위리의 告诉 진위外의 人 인가 喜乐. 얼마나 영적 문제 많았으면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이미 타마 수령제 시대 太 多. 그래서 再一次 告诉 你们 要 大大. 그리고 뭐랍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요소 인당 유과리. 이런 거 이런 거는 염려하지 말라 이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应该说这样的事情，这样的事情，你们没有必要忧虑，却说应当义无挂虑。 이 말은 뉘앙스가 다른 말이에요, 그렇죠? 这个说话的氛围、口气稍微是不一样的。 이런 일이 있는데 염려하지 마, 이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应该说，哎呀，发生了这样这样的事情，但是没有必要忧虑。 그 뭔 말입니까? 但是却应当。 왜 그렇게 염려가 많아, 그 말이요? 这反过来讲，说为什么有这么多的忧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说应当义无挂虑。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凡事借着祷告和祈求感谢, 그것도 감사함으로 어려움 나겠는데 감사함으로 그러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이 말씀하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靠着那加给我能力的，我凡事都能。 이거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말도 되는데 이 감옥 안에 있어도 괜찮느니라. 这句话可以理解成什么都可以做，但是这句话也包含着即使在监狱也没有关系。 예, 그런 말이 더 강하게 포함돼 있어요. 好像这样的口气和 아, 지금 나 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 보이는데 괜찮아. 好像我眼前看起来遇到了苦难，但是没关系。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3단체에서 굉장한 하고 있습니다. 现在大家应该知道三个组织正在做非常重大的。 3단체에서 지금 현재 거의 대학을 다 장악을 했습니다. 三个组织几乎已经掌握了所有的大学。 대학에다가 절대 망대를 세웠어요. 어느 정도 세우느냐? 우리 부산에 하버드 간 학생 있잖아요. 2학년 때 방화와서 내는데 얘기했어요. 到什么程度呢在釜山有个人们就考上了哈佛大学在二年级的时候他假期回到韩国对我这样说了이 사람들은 뭐만큼 대단하냐면요. 한국 아이다 공부 잘한다 알고 찾아온 거예요. 他们多么发达呢知道这个人这个学生是韩国人而且学习很好所以特意来拜访他 지금부터 너의 모든 생활비 혹시 학비 들어간다면 학비 모든 것 다 대주겠다. 从现在开始你的所有的学费还有生活费我们全部负责 조건은 졸업하면 우리 회사로 오너라. 条件是毕业之后要到我们公司 걔가 내번 그때 한국 마치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당연히 가야지. 他刚好回到韩国就亲自来问我我说当然可以去那个公司 가서 공부해야지. 뭐 하는지 봐라. 去那儿好好学看看他们做什么 그래서 그래요. 이 단체 대단합니다. 让我心想这个组织真的是很发达 그리고 또 명상대학 만들어가지고요. 전 세계 인재들 다 지금 명상운동시킵니다. 而且建立了冥想学校让全世界的人才都陷入在冥想当中 그리고 네피림 운동하는 이게 더 위험한데 네피림 치유 사역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开展 나피림 운동 一直做这个 나피림 치유 시공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 실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들은 예사로 생각하지만은 이게 굉장한 일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실제에 발생. 너는 당초 很 보편, 但是 在美国 正在 발생 如此 중요한 事. 미국에 오랜 사는 사람들 알 건데 미국에는 벌써 제가 대학 들어가기 전에도 벌써 이거 있었어요. 在美国生活很久的人应该知道，在我念大学之前，在美国已经有这个。 금토일 시대. 是周末三休时代。 미국 우리보다 아무래도 앞서서 갔으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 앞에 벌써 금토일 시대 미국이 그 유행이었다니까요. 因为美国当然领先于我们韩国，所以我在念大学的时候，美国已经有。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게 전부 아이들 타락하는 날이라. 这个时代全部都是让孩子们堕落。 금요일 딱 수 마치 그때부터 이제 일요일까지 노니까 거기서 뭐 많은 문제들이 터지는 거죠. 因为周五他们放学之后一直到周日为止一直在玩，所以在那里开始发生很多。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거의 다 그렇다고 보면 돼. 虽然不是所有的学生都是这样，但几乎大部分都是。 그래서 오늘은 금요일이다 이런 단어가 있다니까요. 所以他们有一个专门的词汇说今天就是周五。 그리고 이제는 이 사람들이요 엘리트에 찾아가요. 而且他们亲自 특히 유명한 가수, 유명한 선수 이런 사람들은 인기 있어서 찾아갑니다. 특히 유명한 가수, 하여 운동员, 如果 인기 很 旺的话, 就亲自去拜访他. 그 당신에게 이 정신력이 필요하다. 因为你需要一股精神. 자기 힘이 필요해. 你需要力量. 이래서 그럽니다. 会这样主张. 얼마나 정확합니까? 他们做的非常正确.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제대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지금 그 후대들을 키워야 됩니다. 因为我们将会充分能做到，所以要正确的打开这个周末三休，要养育我们的后代。 이번에 그 박사원 과정의 강의 중요한 거 있었어요. 这次博士院的课程有重要的信息。 그거 조금 요약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걸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我稍微扼要一下那次讲的信息的内容，然后帮助大家能够理解。
전도의 절대망대 만들어라. 要建造传道的绝对望楼. 아이고 이거 어려운데요. 가장 쉬운 겁니다. 아这个很难呢其实这是最容易的.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완전히 지금 많은 사람들 병들이 있기 때문에 치유의 절대망대 만들어. 第二个要做什么呢？因为大部分人都已经生病了，所以要建造治愈的绝对望楼. 후대 살려야 됩니다. 要养育后代. 렘넌트들 오면은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회당의 절대망대를 만들어. 如果人们的来的话，为了让他们能够得到答案，要建造会堂的绝对望楼. 요 세 가지입니다. 是这三个. 어, 절대망대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怎样才能够建造绝对望楼呢? 가장 쉽습니다. 最容易的. 예. 왜 쉬우니까? 为什么容易呢? 예수님이 주신 것 하면 돼요. 이미 지하취조 예수 赐给的就可以.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다. 예수是怎么说的呢？神国的事说明了40天之久，对吧？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무조건 기도로 보좌의 일곱 망대를 세워라. 无条件借着祷告要建立宝座的七个望楼. 일곱 망대 뭐냐? 저는 기도 늘 하기 때문에 잘 다 압니다. 외우고 있어요. 七个望楼是什么？我因为我经常祷告这个，我都已经背下来。你们要找到这个。 기도로 보좌의 일곱 망대가 내게 서도록 만들어요. 这是祷告为了宝座的七个望楼建立在我的里面，要祷告这个。 그 다음에는 우리는 평생 걸어가야 될 일곱 여정의 망대 세워라. 而且我们要建立平生要走下去的七大旅程的望楼。 기도로 말이요. 这是祷告。 그리고 아주 중요한 우리가 이게 응답을 누리는 아주 중요한 而且享受应允的非常重要的非常重要的 미리 응답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有预先应该蒙应允的. 보통 우리 지금 전도하는 사람들이나 신앙에서 이걸 안 하고 있습니다. 一般传道运动的人还有信仰生活的人不做这个. 첫째입니다. 第一个. 사도행 13장 1절에 4절. 사도행전 13장 1到 4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发生了怎样的事? 이거부터 해야 돼요. 应该先做这个. 여러분이 전도 나가기 전에 응답부터 받는 역사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람, 장소, 일 100% 나왔어요. 어, 우리 전도위원들, 여러분 응답받아야 될 사람들이니까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러면 여러분의 산업이 절대망대 돼요. 그렇죠.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40일 설명했다니까. 是耶稣神国的事说明了40天之久. 예수님께서 딴 것까지 가라 했다. 예수说要到地级. 이 여정입니다. 这是旅程. 그리고 이 응답을 제일 잘 누린 사람이 바울이에요. 而且这个应允享受最好的人就是保罗. 보세요 이제 문이 막혀도 괜찮습니다. 门被拦住也没有关系. 마게도냐로. 要往马其顿去. 밤에. 在夜里. 자, 이 뒤에 무슨 일 벌어졌죠? 在这后面发生了怎样的事? 이 응답부터 받으라. 应该先蒙这个应允.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1到7节. 마가 다락방에 나던 그들 응답했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 听起来照着马可罗兴起的应允原样发生，在那后面发生了怎样的事?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체험하면은 많은 길들 모든 것 다 나옵니다. 大家只要体验这个英语的话，很多的路还有很多的部分从中会出来. 자, 우리 렘넌트가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이겨야 되는데 기도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我们的 렘넌트 还有孩子们到外面的世界应该得胜，应该先知道 이게 기도입니다. 这就是祷告. 그리고 이 기도를 누리게 되면 이 렘넌트에게 응답이 와요. 只要享受这个祷告的话， 렘넌트身上就会到了应允. 그러고 뭡니까? 之后是什么? 지금 병든 사람들 너무 많아요. 现在生病的人实在太多. 그 사람들 말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는 조금 영적으로 어렵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不要听人的话，要看神的话。我灵里面稍微压抑痛苦，没有关系，不必担心。 치유의 가장 첫 번째가 治愈的第一个是什么呢? 하나님 말씀입니다. 是神的话语. 여러분 말씀을 그냥 들어서 그렇지. 이 말씀이 因为你们总是习惯性的听话语而已，但是这个话语내 영혼을 사로잡는단 말이요. 能够托住我的灵魂.
그러고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이때부터 내 육신을 사로잡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最为重要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환경을 사로잡게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도 우리 치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여러분하고 나하고요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 왜냐? 누구나 이 기도하면요 치유되는 역사가 나요. 단지 여러분 지금 안 믿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 속에서 내게 임하면 반드시 영혼의 육신의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요. 祷告中领导我的灵魂深处的话，必定在我的灵魂肉身环境会兴起神的应许。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믿고 제 얘기 듣는다면 치유돼요. 那么有抑郁症的人如果真正听神的话语，而且祷告的话，必定会得到治愈。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什么也不必担心。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任何人都能做到。 그래서 치유되는 역사에 나왔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兴起了治愈的神的做工，也没有必要什么骄傲。 그리고 여러분 낙심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对吧?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역사하면 치유되는 역사입니다. 모든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메시지로 치유할 자격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정말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축복 있게 될 겁니다. 그 오늘 우리 군성계 모임을 했는데 본래 우울증이 있는 친구가 군대로 갔단 말이에요. 有了军宣教的聚会，有一个抑郁症的男孩，他去当兵服役。 이게 지금 군대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을 이해해서 도울 사람이 군대 안에 없다 이 말이에요. 너무 간단한 건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군인이 착각을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자살해. 군부대에서 이런 일이 어쩌다 있는 게 아니고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없다고요? 군에 가서 떠들고 전도할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 보면 약간만 도와주면 돼요. 치유의 절대 망대 세워라.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치유하는 기도할 때 조금 참고할 것, 전혀 어렵지 않은 것이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요, 잠잘 때 기도만 해도 역사 일어나요. 그걸 안 하는 거죠. 또 우리에게는 삶 속에서 문제 많이 옵니다. 막 위기도 옵니다. 갈등도 옵니다. 거기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내 몸으로 기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역사 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전도자는 지금부터 순례자의 기도를 시작해라. 자, 순례자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시간, 환경, 내 육신 초월해요.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여러분이 믿고 실천하면 가장 쉬운 겁니다. 암이 걸려가지고 몸에 다 이렇게 퍼지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그걸 찾아왔더라고요. 然后礼拜天他来找到我.그 뭐 쉽게 말하면 마지막으로 목사님 얼굴 한번 보고 이제 인사하고 간다니 이걸 다 퍼졌대. 他就是想最后见牧师一面，然后问候一声，因为已经全身扩散了癌症.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그런 힘들겠죠. 他本人也非常痛苦. 그래서 그렇습니다. 所以我对他说. 이 병을 잊어버릴 만큼 기도해라. 忘记这个疾病的程度，你要做祷告. 살고 죽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生与死交托给神. 그걸 넘어서 막 기도해라. 能够超越这个死亡的程度，要进入到祷告里. 그게요.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순례자 길 갈 때 환경 초월해버립니다. 朝圣者 行路的时候 应该 超越 环境. 어느 날 여러분에게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면요 많은 사람 살리게 돼요. 有一天在你们身上如果兴起治愈的神的工作的话就能够救活很多的人. 우리 교회 다민족만이 옵니다. 이 사람들이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야 돼요. 我们教会来很多多民族在他们身上应该兴起得到治愈的神的工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任何人都能做到. 안 믿을 뿐입니다. 只是不信而已. 다른 목사님 왜 못하느냐? 안 믿을 뿐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회당에 절대망대 세우세요. 우리 교회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세 가지 뜰. 왜냐하면 여기가 제일 하기 좋은데 세 가지 뜰. 세 가지 뜰을 만드는데 237 나라의 다민족들이 우리하고 같이 문화 공감대가 형성되면요 많은 사람이 살아나겠지. 요즘 우리 한국에 난립니다. 외국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요. 어제 토요일에도 핵심 가니까 그 외국의 랩몬트 보세요. 한국말을요. 여러분보다 더 잘해요. 깜짝 놀랐다니까. 발음도 완전히 한국 사람. 一个外国小女孩她讲的韩文比大家还要好而且翻译非常准确. 그리고 한국에 지금 그 막 이 문화 음악 있잖아요. 이 전 세계 난립니다. 而且韩国的文化和音乐全世界非常 문화공화. 이러다 보니까 한국 음식도 지금 난리예요. 所以韩国的饮食也是很受欢迎. 네, 그랬으면 저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지. 한국 음식은 맛봐버리면 못 끊는데 주고 말이야. 所以我心想, 모르고 지금 먹는 거예요. 韩国的饮食只要你尝到一次的话就无法戒掉. 문화공감대. 是文化共同感受的纽带. 어젯밤에는 제가 우리 일본의 랩런트 박중 랩런트라고 얘기했지. 이 큰 어제 상암에서 공연을 했어요. 昨天在长安这个地方有一个人们做了一个很大型的演出叫。 관심 있고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갔는데 거기에는 지금 뭐 많은 가수들 심지어 우리 가수들 나와 노래하는 데인데 크게도요 어마어마하게 모여서 보니까요.我也比较关注，所以我亲自去了那里也来参来了很多其他的歌手，聚集了很多的观众。 좀 놀란 거는 그날 하루 하는데 외국에서 700명인가 800명 왔다 하더라고요. 让我更震惊的是，只是一天的演出，但是为了看这场演出，从国外有坐飞机来的外国人700多人亲自参加这场演唱会。 우리에 좀 생각 그래 그 박준 친구가 그랬어요. 야 지금 남태평양 한번 기도해봐라 이랬어요. 所以我对那个박준人们就说，你未来南太平洋的演唱会要好好看看，是文化共同感受的纽带。 예,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뜰 이 말은 가장 첫 번째 지금 있는 문화 공감되고요. 지금 그 237 나라를 치유하고 서밋으로 만드는 이게 세 가지 뜰입니다. 자, 제일 대화할 때 뭘 해 줘야 되느냐면요. 우리나라의 우리 교회 다민족 모임은 길을 열어 줘요, 길. 如果我国还有我们的教会有多民族来的话应该给他们开启道路. 제일 중요합니다. 这是最为重要的. 그래서 어제 부산에서 다민족 지난 주간에 만났는데 뭘 물어봤나니까 한국에 얼마나 있을 거냐 물었더니 한 명이 한국에 계속 있고 싶대요. 我上周也是在釜山遇到了两名从国外来的人们，我就问他其中的一个说你在韩国会停留多长时间？他说我想一直留在韩国。좋다 이랬어요. 그러면 진짜 이 한국에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겠죠. 那么你应该在韩国找到能够开展福音运动的路。 오늘 그 지금 예, 아침에 온 그 렘넌트는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 아,今天早上我见到的那个 렘넌트, 他说我想嫁给韩国男人。 근데 속으로 큰일 났네. 한국 남자 능력 없는데 이거 좀 어떡하지? 我心想,哎呀,这下不好了,韩国男人没有什么能力的,这怎么办好? 요새 노처녀 많은 이유가 있잖아요. 능력이 없어 안 가려고 그래. 最近老姑娘 힘을 길러야 돼요. 是因为男人没有能力,所以不想. 길을 열어줘야 되죠. 应该给他们开启道路. 자,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 보세요. 这是神最所愿的. 내용이 뭡니까? 那内容是什么? 사도행전 17장 1절 왜 그리스도라 해야 되느냐? 이게 회당이에요. 사도행전 18장 4절 안식일마다 예배가 뭐며 기도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8절 하나님의 나라 기도가 뭔지 응답이 뭔지 아는 겁니다. 왜 우리는 금토 일시대를 열어야 되느냐? 마지막 기회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겁니다. 렘넌트 각인된 것은 평생 가잖아요. 이거. 여러분이 하는 게 작은 거 아니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각인되지면 반드시 열매를 나요. 이 세 가지 만드는 겁니다. 이천지교회 운동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이 망대가 세워지면 모든 응답은 다 옵니다. 딱 작정해서 시작하세요. 저는 거의 이 기도합니다. 딴 게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응답들은 계속 연결돼서 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굉장한 다민족들이 많이 와서 렘대 참석하게 될 겁니다. 그때 이 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통해서 이제는 세계복음화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결론 몇 개 나왔어요. 빌립보 4장 6장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 4장 6-7절에 应当义无挂虑.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要感谢告诉神.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지각이 뛰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망대의 시작입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의 현주소. 빌립보 4장 19절입니다.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뭐라고 했죠?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야망은 안 채우지만은 필요한 것은 채우실라. 虽然我们的贪心不会填满，但是我们所需用的它会添加。 금토일 시대를 만들고 산업인들 여러분 사업체에 만들고요. 해보세요. 有事业的人应该在你的事业的地方建立。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되도록 학업 만들고. 렘넌트为了能够形成这个，打造你的学。 그러면 됩니다. 这样就够了。 틀림없이 여러분 세계복음화 약속이 여러분 통해 이루어질 겁니다. 이번 주간에 일주일 동안 이 기도가 계속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愿这一周这个祷告持续在你们身上。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向神献上感谢。 오늘 절대 망대가 서게 해 주옵소서. 이천지기의 우리 전도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망대가 서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후대 살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